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될 이슈입니다. 현장 체외 진단 기업 SD바이오센서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진단 키트주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자 이제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 역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오늘의 시초가는 오전 8시 반에서 9시에 공모가인 5만 2천 원에 90%에서 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서 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합치는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상하 30%의 가격 제한 폭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장 직후에 물량 출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공모 후 지분 64.29%가 6개월 매각 제한이 걸려 있고요. 2.89%인 우리 사주조합은 1년간 매각이 제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주식은 전체 상장 예정 주식 수의 32%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1일 카카오에서 분사한 멜론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합병합니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승인을 거쳐서 9월 1일에 합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멜론은 카카오 엔터의 사내 독립기업 형태로 9월에 합류하게 될 텐데요. 멜론은 이재욱 전 카카오 M 대표가 새롭게 맡아서 이끌게 되고 멜론과 합병 이후에도 카카오 엔터는 김성수, 이진수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됩니다. 카카오 엔터는 이번 합병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이고 강력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이 글로벌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만의 성공 방정식을 통해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진정한 월드클래스 리딩 컴퍼니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집중이 되는 대목이죠. 다음 유통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통회사들의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GS리테일이 통합 후에 처음으로 대규모 투자로 요기요를 선택했다는 소식입니다. 2시간 이내에 단거리 배달업체인 퀵커머스 사업에 소규모 투자를 이어오던 GS리테일이 요기요 인수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소식인데 이 사모펀드 간의 경쟁 구도로 다소 시들했던 매각도 활기를 떼게 됐습니다. GS리테일은 요기요 지분 100% 인수에 참여하는 형태로 전략적인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GS리테일은 이번 매각 초기부터 독자 인수를 위한 내부 검토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1조에서 2조 원에 달했던 예상 매각가에 비해서 이 흔들리는 업계 2위라는 지위 또 물류 등의 추가 투자의 부담으로 한때 인수 의사를 접은 바 있었죠. 그러나 배달업의 성장세에 주목해온 글로벌 사모펀드가 손을 내밀면서 완주 의사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S홈쇼핑과 통합하면서 온오프 유통시장의 강자로 거듭나려는 GS리테일은 요기요를 인수할 경우 이 단거리 물류의 경쟁력을 단번에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성장세로 보이는 해외 진출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가미가 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최근에 투자 M&A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여행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가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의 비전 펀드로부터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당초 비전 펀드의 투자 규모를 1조 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만 두 배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이 야놀자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과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서 숙박, 레저, 교통, 그리고 레스토랑 등 통합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역시 글로벌 여행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주식이 이제 거래가 다시 시작이 되죠. 지난 5월 26일 주식 거래가 중지된 이후 두 달 만에 거래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에어부산과 아시아나 IDT에 대해서도 상장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세 개 회사는 지난 5월 26일자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었죠. 이번 결정으로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
거래. 거래 정지 직전의 마지막 거래일에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17,200원, 시가총액은 1조 2,799억 원이었습니다. 아시아나 측에 따르면 그간 거래 재개를 위해서 거래소의 심사에 성실히 서명했다라면서 앞으로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한항공과의 통합 계획안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오늘 종료합니다. 정보 컨설팅 결과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래소들은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내부 조직을 정비한 뒤에 신고 절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은행의 실명 계좌 발급은 신고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번 주 내로 29곳의 거래소의 현장 컨설팅을 마무리하기로 했고요. 사실상 오늘 그 컨설팅이 종료가 되는 날입니다. 자, 다음은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영업부로 가겠습니다. 박우경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코스닥 시장은 좀 신고가를 좀 돌파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도 시총 대형주들은 좀 주춤하지만 중소형주 단에서는 순환매장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그 종목들 지수 섹터가 좀 가장 좀 강한 섹터라고 한다면은 2차 전지 섹터라고 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첨보, LNF, 코스메 신소재 이런 소재 산업부들에 대한 그런 성장성들이 눈에 띄게 좀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섹터에 대한 그런 상승폭도 빠르게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K-배터리에 대한 그런 국내외적인 우호적인 환경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증설 이슈가 거의 매일매일 나오고 있고 유럽에서는 2035년까지 디젤이라든가 휘발유라든가 하이브리드까지 제한하는 완전한 그런 전기차 수소차 시대의 그런 그 로드맵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들은 좀 의구심이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더 갈 것이냐 아니면은 좀 주춤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좀 확산될 것이냐라는 저희가 그런 세 가지 고민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오른 쪽에서는 당연히 가격에 대한 이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어쩔 수가 없을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그런 2차 전지 내에서의 확산이 저는 확실히 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신성 델타 테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성 델타 테크라고 한다면은 플라스틱 사출 제품 등을 기반으로 한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청소기 등을 가전제품 부품으로 LG전자, LG그룹에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사업은 LG에너지 솔루션, LG화학을 통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그룹 향 매출에 대한 전폭적인 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올해 주가가 이제 가장 크게 좀 올라가고 있고 실적에 대한 그 기대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걸로 좀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관련 매출에 대한 증가가 올해 매출의 성장을 상당폭 좀 이끌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LG화학이 이제 폴란드를 진출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이제 세웠는데요. 동사의 자회사인 신성 오토모티브랑 신성 ST가 이제 각각 50% 출자해 폴란드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그 관련된 매출들이 본격적으로 좀 나올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에서 약 2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리포트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의 주가가 좀 높기보다는 이제부터 좀 시작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후성은 이제 소재 산업입니다. 주로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그다음에 2차 전지로는 이제 전액 첨가제를 이제 그 주로 매출로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주가가 좀 못 갔던 이유는 증설에 대한 이슈들이 언제 좀 마무리되고 있고 매출로 좀 나오느냐인데, 중국의 배터리 소재 공장이 대규모 이제 증설을 함으로써 전액 첨가제 공장을 400톤에서 이제 3,800톤으로 증설을 좀 완료를 했고요. 중국과의 그런 현지 업체 조인트 벤츠를 통해가지고 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 내에 중국 로컬 전기차 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후성 가기가 직접적인 수혜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중국 전기차 시장 내 2020년까지 보조금 지급도 연장이 되고 있고 신규 모델뿐만이 아니라 성장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좀 가장 높은 시장이
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후성에서 전기차 소재 부분으로 보고 있고 반도체 특수가스도 증설이 됨으로써 기존에 하고 있던 매출에서도 이익 안정성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들이 최근에 공격적으로 약 7월 8일부터 어제까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그 매수세를 좀 나온 걸로 보면 조종시마다 적극적으로 좀 담아갈 하방의 종목이 아닌가. 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네. 자, 말씀하셨듯이 2차 전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지금 사면 이른바 추격 매수의 형태가 될 텐데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진다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찾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네. 지금 어제도 이제 나스닥 시장이 조금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오늘 좀 탈 시간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시가에 사기보다는 조금 지수가 좀 빠졌을 때 좀 저가 매수로 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수익률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